할아버지가 불쌍하다 한다. 근데 이런 어? 외롭다 하고 산이 네. 산이 힘들어 외롭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내 몸 하나 내가 잘 거느리고 살지 못해. 어?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아픈 데 없어요? 있어요. 내 몸이 힘들어 불편하다 해. 네. 어디가 아파요?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교통사고요. 교통사고. 아유. 그래서 척추를 다치고 척추 신경을 다쳐서. 아유 다리 그럼 못 걷겠네. 아니 걷긴 걸어요. 그래요? 근데 잘 걷지 오래 걷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재활 치료 받고 있어요. 아이고 언제 다쳤어요? 2008년도 3월 달에. 맞아요. 내 몸 하나 거느리기가 쉽지가 않아. 아까 전사들은 네. 내 사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말 편하게 할게요. 앉아 지내는 사주야. 그따 뭐 앉아 지낸다고 해서 뭐 다리를 뭐 아예 못 쓴다든가 그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거동이 쉽지가 않다. 내가 뭐 다리가 안 좋든 팔이 안 좋든 대신에 또 다리를 다친 거야. 네. 그래서 집에서 내가 염불 내는 사주로 갖고 태어났으니 내가 잘 안 풀려가지. 항상 모든 게 인간으로 인해서 당하고. 네. 어? 막말로 뭐 남자들도 꼬여 본인은 어? 네. 꼬이지만 맨 진짜 뭐 뜯어 먹을 것도 없는데 뜯어 먹고 가는 인간들이고. 네. 내 삶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내 머리는 멈추질 않고 있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 네. 생계. 네. 뭔가 먹고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 사주가 무당치 잘못 가면은 너 무당 사주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 무당의 소리도 할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 무당에서 불릴 사주가 아예 아니야.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 방 안에서 내가 염불 내는 사주야. 예. 한탄하고. 네. 어? 한마디로 그냥 머리만 안 밀어서 내가 스님이지 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내 자식을 갖고 낳았어도 내가 내 품으로 못 키워요 원래. 본인은 예, 외롭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리를 다쳤던 척추를 다쳤잖아. 네. 이게 재활을 해서 결과가 지금 결과에서 더 좋게 바라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계속 하세요. 예. 아, 하시고 크게 내가 가지고 크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주가 못 돼.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내가 그냥 녹슬 먹고 살든가 간간히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을 본인 많이 해. 나도 어떻게 보면 뭐 인물도 못나진 않았어요. 아 얼굴에 복이 들었다는데 나도 언제 한번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사주야. 이 사주가 순진한 사주야. 알아요? 근데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 챙기고 살아가는 게 맞아. 그냥 더 욕심내지도 말고 예. 뭐 일을 하려고도 하지 마라. 예. 일을 해도 집에서 해야 돼. 뭐 부엌가리든 뭐든. 예.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지금 몸도 불편하지만 예. 내가 어디 가서 일을 끝까지 하고 싶어서 그게 안 돼. 본인은 예. 누가 와서 시비를 걸든가 누가 와서 구설을 만들든가 아니면 일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업장 뭐 사장님 나한테 찝쩍된다든가 이러면서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나 내 자리가 편한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제일 편할까? 그냥 내 방이 편한 거야. 거기서 뭐 하겠어? 내 가슴만 치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냥 염불내는 중이야. 그래서 그냥 차라리 진짜로 그냥 본인 같은 사주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성경책을 보고 내가 절을 다니면 불경을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숙할까 하면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너무 살아가는 사주기 때문에 이 사주가 뭘 한다고 머리가 항상 탈라거든. 그래서 너무 행동 범주를 너무 넓히지 말고 네. 그냥 주변하고 고만고만 섞여가면서 네. 네, 올해 또 아직 70이면 젊잖아. 개띠인데 네. 그죠? 네. 지금 열정은 있을 거야.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하지만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네. 네, 하지만 내가 뭐 돈을 번다 뭐 한다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안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그걸 생각해. 왜냐면 계속 돈 벌 생각하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잖아? 네. 이렇게 비춰서 그래요. 그럼 나중에 머리 터진다. 안 되니까 사람이 당연히 머리 아프고 좌절하겠죠. 네. 그래서
그 빚은 없어. 내가 희망을 꺾는 게 아니라 건강을 챙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몸 생각하면서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주야. 네. 이 사주는 점을 딱 보면 그냥 중이야. 그래서 무당은 아니에요. 중이지. 네. 그래서 뭐 무당집도 다녀서 친구처럼 다니는 건 괜찮은데 네. 네. 그냥 거기 가서 깊이 빠지지 말고. 네. 네. 만약 까딱하면 정말 맞거든. 그들 말이. 나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 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그 무당도 뭐 잘못 보는 건 아니겠지만 무당도 됐을 때 내가 뭐 쌀이라도 벌고 밥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못해 본인이. 뭔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불릴 신이라고 하는데 못 불릴 신이니. 네. 그런 생각도 버려. 네. 제가 얼마 전에 너 무당 될 것 같으니까 조심해 무당도 다니지 마 했는데 며칠 전에 들었어요 무당 됐대. 네. 그래서 나 안타깝더라고. 어. 뭐 그렇게 잘 부릴 것 같진 않았거든. 왜냐면 무당도 잘 불려야지.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는 살아야지. 맞아요. 예, 무당 하면서 식당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예. 오히려 또는 식당을 안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뭘 모시고 있나 하시는 분들도 많아. 괜히 그런 소리 들으면은 삶이 더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삶에서 만족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세요. 만족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제 남편 좀 봐주시겠어요? 물어봐요. 이름은 대지 말고 그냥 생년월일. 69년생 어. 6월 26일. 남편 허리는 괜찮아? 남편 허리요? 응.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 지금 저한테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요, 선생님? 난 남으로 보이는데. 남요? 응. 15년째 연락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혼은 작년 8월 달에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이혼이 1년 만에 됐고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뭐가 없어서 양육비 그 지원을 그 소송 중인데 양육비를 받아야 될 건데 지금 내가 딸이 둘이거든요. 큰 딸은 이번에 4월 24일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식을 올렸고 천안에 가서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17살이거든요. 이제 교육비, 학원비나 그런 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육 양육비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 네요. 책임감이 없는 사주야. 마음은 착해 남편이. 예. 마음으로는 있는 거 다 긁어서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없는데 어떻게 줘? 벌면서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꾸준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 사주 자체가 그냥 왜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자기 자신도 못 챙기고 살아. 근데 자기 자신도 못 챙긴데 자식을 어떻게 챙기겠어. 갑자기 나 이혼했는데. 그래서 미련일 거예요. 양육비를 이제 받을 수 있게 좀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법은 법인데 예. 있어야 주지. 있어야 그리고 주지. 제가 아까 남편분도 남이라고 했잖아. 네. 그때는 이혼했다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예. 어차피 남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남이야. 이혼했어. 그럼 애들 아빠잖아. 근데 애들 아빠로서의 능력이 없는 사주야.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입에 거미줄이에요. 마음은 항상 천상 뉴스야. 자기가 잘 살 것 같은 사람이야. 이 사주가. 근데 안 그래. 복이 없어. 쇠복, 즉 돈복도 없고 네. 여복도 없고 이 사람도. 네. 자기 자신의 복도 없어. 네. 자기 자신의 복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지. 분수를 몰라요. 네. 자기 자신도. 그래서 항상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뭐 양육비 당연히 줘야겠죠. 그죠? 근데 있어야 주는 거니까 거기 너무 또 치우치면 머리 아파. 아니 내려놓고 진행 중이에요 선생님. 그래 그럼 그렇게 진행해야 돼.
맞아요. 너무 아유. 식사하려는 내가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 양육비 얘기도 그렇고 뭐 얘기도 그렇지만 내가 그냥 웃을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내 머리 터진다 그랬지. 지금 딱그 짝인 거예요. 지금 내몸 거늘어도 지금 몸 재활 치료하고 있잖아. 지금 힘들 텐데 그냥 조금 조금씩 건강 생각하면서 아닌 거는 이제 아닌 걸로. 사람이 항상 어리석은 게 아닌 거를 아닌 걸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야. 후회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닌 건 그냥 아닌 걸로. 그리고 저는 큰 욕심 없거든요. 이사주는 큰 욕심을 내도 욕심 뭐가 들어오질 않아. 내 말을 절망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주가 큰 욕심을 내는 사주도 못 돼. 근데 딱요 정도만인데요. 남들처럼이라도 조금 이 정도라도 그 삶이 힘들어 이사주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게내 방에서 내 가슴 치는 중사주라고. 외롭게.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그냥 진짜 이럴까라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들 꽃이고 태어나서는 꽃은 꽃이야.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 하려고 살면서 웃자 하다 보면 나한테 없는 복도 열리기도 해. 그게 건강으로 오겠죠 또.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걸 내려놓고 이제는 조금 통증이 말도 못하게 심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 그래도 밝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게 어쩔 수 잘하는 거야. 그냥 어디 가도 딱 중이야.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번더 얘기해 줄게. 요즘 하도 뭐 방송도 시끄럽게 해서 무당은 아니야. 알았죠? 거기서 밥 해주는 참모사는 다할수 있어. 근데 내가 방을 잡는 사람은 아니야. 알았죠?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우리 저기 딸이 둘 있는데 딸 둘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시간이 네. 우리 큰딸이요, 96년 7월 25일, 96년 7월 25일 이거 양력이고요. 둘째 딸이 05년 12월 1일 이것도 양력이에요. 음력으로 해서 봐주세요, 선생님. 그래도 딸 둘은 야무지네. 네? 큰애는 얘는 그림 잘 그릴 수 있어요. 크네요. 예.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해서 예능 쪽에도 예능이랑 자기 손기술이야. 그걸로도 먹고 살수 있는데 지가 그 길을 못 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닐 확률이 커요 현재로는. 왠지 하면 얘는 조금 내가 가르쳤으면은 내 손재주로 예술도 할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둘째도 또 거기에 머리가 못나진 않았어요. 네? 못 미치진 않아. 얘도 똑똑해. 둘다 딸이에요. 딸 둘은 내가 보기에는 아들 같은 딸이야 둘째가. 첫째는 자기 길을 못 버려서 참 안타깝고 내가 보니까. 얘는 조금 뭐 이런 말이 안타깝겠지만 조금 더 받쳐줬으면. 예. 지 거를 가지고 자기 혼자서 잘 예능 쪽으로 미술도 예능이고 모두 예능이에요. 미술은 둘째가 더 잘하는데요, 선생님. 아 얘도 못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그쪽으로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얘는 나중에 그냥 공부 좀더 한다 더 한다 소리가 많이 나올 거 공부 욕심이 많아요. 예, 하다가 그럼. 보면은 얘 의사 된다는 소리 안 해? 요즘은 아나운서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뭐 못할 것도 없어. 근데 얘는 직업이 좀 세야 돼. 얘가 만약에 엄마 나 미술할래 막 미술할래 그래서 잘한다고 하잖아? 그럼 얘는 아마 타투할 거야 반영구하거나. 그러니까 손에다가 무기를 쥐고 살아가야 돼요. 예능으로 간다고 하면은 얘는 그 밥벌이가 그거고. 대신 얘가 또 공부 쪽으로 계속 판다고 하면 내가 의사한다 소리 안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손에 항상 날카로운 거 쥐고 살아. 근데 의사들이 칼 쥐잖아요. 가위도 쥐고. 근데 미용은 아니야. 그런 직업은 아니야. 그래서 소가 안 돼, 그러다 못해요. 그건 아니야. 아니고 아트야 해도 그쪽은 안 가고 아티스트로 안 가고 의사를 한다든가 아니 진짜 아티스트로 간다고 하면 미용 이 가위질이 아니라 이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여자 반영구를 하든 눈썹을 하든 타투를 하든 이런 쪽으로 예 손에 무기를 잡고 살아. 그게 예술인 거야. 우리 그래서 큰딸은 결혼했는데 잘 살까요? 이 큰딸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엄마랑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돼. 크게 좀 이렇게 뭐 욕심이 팍 크지도 않아.
얘가 만약에 그랬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도 재능이 있는데 그걸 못 부리고 살고 내가 못 받쳐주니까 힘들 들어졌을 텐데 이사주가. 예. 예, 그래도 예 엄마 닮았어. 그냥 둥글어. 예.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해줄게. 신랑이 바람을 펴도 못 알아도 눈치 못 가. 큰딸아. 그만큼 무둔해서 모르면 약일 수도 있는 것들이 많잖아. 꼭 그 그 바람잔 소리가 아니라 신랑이. 예. 그러니까 그냥 둥글게 둥글게 살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냥 잘 살아요. 대신 둘째는 아들 같은 딸이거든요. 큰딸이. 그러니까 잘 살아. 대신 둘째는 결혼 늦게 할 거예요. 둘째가? 예, 안 한다 소리 할 수도 있고. 아직 뭐 아직 학생이잖아.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얘는 자기 욕심과 포부가 좀 있어요. 나중에 봐봐. 독해. 큰애가 그 도끼가 없어서 안 되는 거고. 큰애는 그냥 좀 넓어. 예. 그래서 양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완화해 보이고. 둘째는 도끼가 있어서 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엄마를 이기려고만 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 도끼야. 근데 그 도끼로 얘는 성공하니까. 그래도 내가 집안에서 얌전히 잘 웃고 있으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알았죠? 왜? 울고 있어봐. 맨날 신랑 탓하고 안 되는 것만 맨날 머리 아파 있어봐. 그럼 자식들도 힘들 거 아니야, 그거 보면. 그러면 집안의 기운이 안 좋아지는 거야. 알았죠? 내가 웃고 있으면 애들이 신날 거 아니요. 그죠? 10년 남편이 사라진데 10년까지는 이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고 그래서 밝고 웃고 살려고 이렇게 그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차점사가 딱 그거였어. 그냥 집에서 웃으려고 해라. 건강해져라. 알았죠? 제가 장애인이 됐거든요. 그렇겠네. 척추를 크게 낮췄으니까. 장애인 2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많이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려고 아파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신경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래 수업도 하고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있어요. 그게 연불이가 딴 게 연불이 아니야. 그렇게 내가 웃을 수 있는 연보를 해라. 예. 내가 여기서 뭐 더 500원 벌겠다, 1000원 벌겠다, 10000원 벌겠다 이거는 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조금 나 의지로 내가 웃을 수 있는 방향을 바꾸고 살면 자식이 잘 될 거니까 나중에 자식 떡 보고 살아. 알았죠? 그 69년 신랑은 지금도 찌질이 못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여자가 있나요? 아, 이 사람 여자 많아. 많죠. 예. 본인이 말아 내가 저만 안 봐도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하여튼 많아도 금방 없어져. 갈려 자꾸. 왠지 알아. 매력이 없어요. 사람은 선하고 착해서 따는데 예 금방 또 떠나. 한마디로 눈에 뭐가 낀 사람들만 좋아해. 당신도 뭐가 껴서 좋아한 거야. 알았어요? 말을 그냥 막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닌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됐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으니까 억울해하지 마.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주면 억울하지. 약속. 하지만 지도 힘들어. 알았죠? 하여튼 힘내요. 즐거운 각도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화이팅 하세요.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